김포 대구지구 ECT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후보지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한강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김포 지역 주요 개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경제자유구역부터 짚어보죠.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던 대구지구 ECT가 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김포 지역 안팎에서는 예비지구 지정만큼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정작 정부 발표가 나고 보니 김포 대구지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김포시 대신 시흥 대구지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4개 지구와 울산 3개 지구가 선정돼 3개 지역 8개 단위 지구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김포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인데요. 대구지구 추진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번 계획이 아예 무산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난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갈등이 심했던 거물들이 일대에 전기자동차 융복합 단지인 대구지구 ECT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이번 예비지구 지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김포시가 그리던 청사진에서는 한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네. 다만 정하영 김포시장은 여러 차례 김포시가 자족 기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워낙 사활을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김포시의 신년 언론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공식 계획이나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의 계획은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짚어보죠.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가 이제 사업 기간 일몰이었는데요. 때문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시내폴리스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수 있을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7일 시내폴리스 사업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년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시내폴리스 사업은 이전 시행자가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가 김포시가 지난해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일단락이 한 차례가 됐고요. 최근 새 시행자가 선정된 이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이어오고 있지만 경기도의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2년 연장을 확정을 했고요. 시내폴리스 사업 준공 시점이 2023년입니다. 이번 사업이 2021년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완료 될 때까지는 연장승이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인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개발 주식회사는 이번 사업 연장과 더불어서 내년 10월 공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토지주 일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기간 연장으로 또한번 시끄러워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부 토지주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시내폴리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전 시행자와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불법 정황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27일 경기도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일단 오는 30일 주민 총집회를 도청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주민 반대 행동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한 이제 건이 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 주요 개발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